안녕하세요. 대전 광역시교육감 설동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4년, 또 대학 강사도 시간 강사 한 3년 6개월 했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한 26년 있었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궁금증이 있고 또 그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그냥 열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교육을 받아보고 초등학교 다닐 때 하니까 이제 갑자기 아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지금도 아주 늘 아 교육자의 길을 걷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러한 아주 늘 즐거운 마음을 갖고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 이제 지식정보사회 이렇게 사회가 흘러왔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의 방향도 이제 새롭게 혁신을 해나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가져야만 미래 사회는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습, 또 독서, 체험의 과정 속에서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성을 키워야 됩니다. 인성은 자기 관리 역량이라든지 소통 역량, 또 협동 역량인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후에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창의성을 꽃피우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첫째는 문, 예체, 체험 중심의 어울림 인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문예체는 인문, 또 예술, 체육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은 인문 소양을 좀 기르고 또 예술 감수성을 기르고 또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를 코딩한다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건데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이커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전자통신연구원이랑 같이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노벨과학 꿈큐 프로젝트,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진로를 잘 설정해서 자기가 맞는 그러한 직업을 가져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인식하고 탐색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탐색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형으로 이렇게 진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